우주TV의 팀입니다. 오늘 먼저 보게로 소개시켜드릴 게임은 자신의 무리 늑대를 이끌고 외로운 늑대 무리들을 포섭해 이 지역의 최고의 늑대 리더로 인정받아야 하는 울부즈입니다. 과연 울부즈 게임의 매력과 어떤 분들에게 어울리는 게임인지 하나씩 본 영상에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박스 패키지 앞면에 이 강렬한 늑대 눈동자와 전체적으로 보랏빛 색감이 인상적인데요. 그리고 박스 패키지를 열면 크게는 총 5개의 톤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건 총 5종류의 늑대 부족들이 준비가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즉 5인까지 즐길 수 있는 게임인 터라 각자 맡을 수 있는 늑대 부족이 5종류인 거죠. 그리고 여타의 게임들이 자신이 원하는 색상을 고르면 그것이 게임의 영향에 크게 미치지 않는 것에 비해서 이 울부즈는 내가 어떤 색상의 늑대를 골랐는가에 따라서 늑대의 부족들의 이름과 함께 그 부족에게 유리한 지형이 결정되게 됩니다. 이 부분이 쉽게 비대칭 요소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는데 엄밀히 따지면 비대칭은 맞습니다만 비대칭하면 우선 우리가 떠오르는 거는 각 플레이어들 간의 능력 혹은 기능들이 다른 것을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울부즈는 그런 변수적인 부분들은 모든 플레이어가 동일하고 오히려 그 뭐랄까 포석이라고 해야 될까요? 각자가 유리한 지역들, 소위 홈그라운드 같은 지역들만 다른 터라 공평한 비대칭 요소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맵 타일을 인원수에 맞게 배치하고 그 위에 인원수에 맞게 토큰과 각 플레이어들의 늑대말들을 올려두면 생각보다 빠르게 게임 세팅이 완료가 됩니다. 이때 게임판은 듀얼 레이어가 아닌 점은 살짝 아쉽긴 하지만 그 펼쳐진 게임 구성판을 비롯한 플레이 활동 영역이 그렇게 넓지가 않고 집중할 수 있는 공간이 한정되어 있어서 수차례 게임을 즐기는 동안 실수로 뭐 게임판을 건드려서 보드 위에 미플들이 넘어지거나 하는 상황은 전혀 없었습니다. 이 게임의 메커니즘의 핵심 중 하나는 영향력입니다. 최고의 늑대 무리로 선정되기 위해선 여러 가지 승점들을 획득해야 되는데 그중 메인은 각 지역 보드마다 책정된 점수를 획득해야 합니다. 게임을 세팅할 때 각 지역 보드마다 이렇게 우물 지역에 지역 승점 토큰을 배치하게 되는데 초승달, 반달, 보름달의 세 가지 타입으로 나뉩니다. 타입별로 승점도 물론 다르지만 언제 점수를 체크하는지도 다르기 때문에 지역 보드 옆에 이 달빛 보드를 체크하면서 적절한 타이밍에 지역 보드의 영향력을 발휘해야 합니다. 여기서 영향력이라는 것은 해당 보드 위에 각 미플들의 종류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플레이어별로 미플은 네 종류가 있는데 이동을 하면서 역할을 수행하는 대장 늑대와 부하 늑대, 그리고 이동은 할 수 없지만 건설을 할 때마다 자신의 능력이 확장되는 작은 굴은 모두 1점의 영향력을 갖습니다. 또 우물가 옆에 작은 굴이 건설되었다면 그것을 이렇게 큰 굴로 건설을 할 수가 있는데 이 큰 굴은 무려 3점의 영향력을 발휘하고 그 큰 굴을 건설할 때마다 게임 종료 시 추가 승점도 5점씩을 획득할 수가 있습니다. 때문에 각 지역별로 점수 계산은 한 번씩만 치러지는데 점수 계산을 하는 타이밍에 현재 보드 위에 각 플레이어들의 미플 영향력을 더해서 높은 사람이 이 달 모양의 승점 토큰을 가져가 뒤로 뒤집어 놓고 2등은 아래의 작은 점수만큼 승점칩을 챙겨가면 됩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영향력이 같은 경우라면 대장늑대가 타이브레이커 역할을 하고 대장늑대의 수마저 같다면 그 다음 순위의 점수를 같이 먹게 됩니다. 때문에 2등 대결에서 대장늑대 수까지 같은 동점이라면 서로 양측 모두 점수를 얻을 수 없는 상황도 발생하게 되는 거죠. 즉 이동할 수 없는 고정력 영향 미플인 굴들과 수시로 이동을 하며 상황의 변수를 가져온 이동형 미플인 늑대들로 인해서 내가 꼭 지켜야 할 본진 같은 곳에는 작은 굴을 깔아뒀다가 큰 굴로 확장을 해두고 상대를 견제하면서 점수를 빼앗아올 수 있는 지역 같은 경우는 자신의 늑대들로 이동을 해서 배치를 하는 영향력의 포석을 까는 재미가 상당한 게임입니다. 이 때문에 추상 전략의 느낌이 있다라고들 말씀하신 것 같은데 테마도 잘 살아있고 뒤에 소개할 이야기들 때문에 추상 전략 느낌이 분명히 있긴 하지만 절대로 건조한 추상 전략 느낌은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영향력 메커니즘이 플레이어들 간의 호불호가 꽤나 심할 수밖에 없는 게 영향력이라는 건 상대적이어서 내가 높아지면 상대가 낮아지는 방식인지라 빼앗는다라는 인터랙션이 분명 존재하고 더 나아가선 그 뺏겼다라는 점 때문에 감정적으로 좀 기분이 상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또 반대로 그런 점 때문에 인터랙션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영향력 메커니즘을 엄청 좋아하실 텐데요. 이 울부즈에서는 그 영향력의 양 극단의 사람들을 보다 중앙으로 모아주는 느낌의 게임입니다. 그 이유는 단순히 플레이어가 내리는 선택들을 마음대로 할 수 없게 해두었기 때문인데요. 그 절묘한 장치가 바로 위에 있는 타일들입니다. 각 플레이어들마다 6개의 타일을 게임판 위쪽에 배치해두고 게임을 시작하는데 맨 왼쪽의 타일을 제외하고는 양면으로 다른 지역 그림이 그려져 있고 이것들은 모두 각 플레이어가 같은 타일을 가지고 시작합니다. 맨 왼쪽 타일만 앞서 소개했듯이 홈그라운드 타일이라서 앞 뒷면이 이렇게 모두 똑같고 각 플레이어가 선택한 늑대들마다 다른 지형 타일을 갖고 시작합니다.
이 지역 타일이 남들과 다른 것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왜 중요한 포인트냐면 울부즈에서는 모든 액션을 자신이 원하는 타일을 선택하고 뒤집어서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이동을 하려면 이동을 하고자 하는 목적지의 타일을 뒤집어야 하고 작은 구를 건설하려면 건설하려는 지역의 타일을 두 개를 뒤집어야 하는 방식입니다. 또 보드 위에 이렇게 외로운 늑대 타일들이 놓여져 있는데 이곳에서 대장 늑대가 울부짖기 범위가 된다면 그 지역의 타일 두 개를 뒤집어 그 늑대가 나의 무리로 합류하게 되어서 개인 보드판의 늑대 트랙에서 순서대로 빼내어 보드에 올려주면 됩니다. 더 나아가 울부즈의 인터랙션 매운맛이자 핵심 재미라고 생각하는 강타라기를 하는 경우에는 이렇게 외로운 늑대가 아니라 상대 플레이어의 부하 늑대를 내 편으로 만들거나 상대가 건설한 작은 굴을 내 굴로 바꿔버릴 수가 있습니다. 이때는 해당 지역 타일을 3개를 뒤집어야 하는데요. 즉 이렇게 3개라는 타일을 뒤집기 위해서는 무조건 처음에 결정한 내 지역의 홈그라운드 지역 타일을 포함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때문에 실제 늑대들의 영역 싸움처럼 내 홈그라운드 타일이 아닌 상대가 유리한 타일에 뭔가를 건설하거나 이동하는 게 꺼려지게 되고 플레이하는데 조심하게 됩니다. 더불어 각 플레이어들마다 턴에 두 번의 액션을 수행하기 때문에 타일을 사용하고 뒤집어지면 그것을 이용해서 또 콤보로 다른 액션을 해야지 같은 계산을 계속하게 되는데 이 고민이 정말 재미난 게임입니다. 마음대로 상대를 공격하고 영향력을 빼앗기 위해서 돌진하고 싶지만 그게 마음처럼 안 되게 타일이 밸런스를 꽉 잡아주는 셈입니다. 그리고 작은 굴을 건설하게 되면 게임판에서 원하는 작은 굴을 이렇게 골라서 배치하게 되는데 어떤 곳에서 가져오냐에 따라서 자신의 늑대 무리들의 능력이 발전하게 됩니다. 이동 시 몇 개의 늑대말을 움직일 수 있는지를 결정짓는 이 무리 기동성, 그리고 한 개의 말마다 몇 칸까지 움직일 수 있는지를 나타내는 개체 속도, 그리고 마지막으로 강타를 하거나 외로운 늑대들을 포섭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울부짖기의 범위를 늘릴 수 있는 이 울부짖음 범위까지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즉 내가 한 번에 많은 늑대들을 이동시키고 싶다면 보통은 두 마리에서 시작하는데 무리 기동성 쪽에 작은 굴을 빼내어 건설하게 되면 최대 네 마리까지 이동시킬 수가 있는 셈입니다. 반대로 나는 한 마리에 두 마리까지만 이동시키는 건 괜찮은데 이동시 최대한 멀리 내보내고 싶다면 기본 세 칸에서 최대 다섯 칸까지 이동할 수 있게 되는 개체 속도 쪽에 작은 굴을 빼내서 건설하는 식인 거죠. 때문에 게임을 하면서 같은 스타트 라인에서 늑대 무리들을 이끌지만 어떻게 방향을 잡느냐에 따라서 각기 다른 늑대 무리들의 컨셉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중요한 이유는 이 영리하게 짜놓은 점수 획득 방식 때문입니다. 기본적으로는 이 달빛보드를 보면서 초승달에서 반달 그리고 보름달로 이어지는 총 3번의 지역점수 계산의 타이밍에 맞춰서 이리저리 다니면서 굴들을 짓거나 늑대들을 소위 알박기처럼 배치를 하게 되는데요. 그러나 각 보드마다 한 칸에 이렇게 먹이 토큰들이 올라가 있게 되는데 이것들은 총 5종으로 구성되어 있고 5개를 모두 잡으면 점수가 배로 뛰는 새 콜렉션 요소를 넣어두었습니다. 때문에 마치 지구방어하듯이 점수 높은 지역에서 자리를 잡고 이 지역은 내가 점수를 먹어야지 하고 움직이지 않고 있다가는 분주하게 돌아다니며 먹이 토큰을 획득하는 플레이어들에게 상대적으로 점수가 뒤처질 수밖에 없게 되는 셈이죠. 또 이 먹이 토큰을 획득하려면 그 먹이 토큰 주변에 세 칸에 자신의 늑대말을 쌓아야 되기 때문에 몰려서 이동을 해야 하기도 하죠. 그러다 보면 빈집이 털리기도 하고 자칫 어쩔 수 없이 상대의 홈 지역에 내 부하 늑대들을 배치를 잘못하다가는 알을 빼앗기기도 하는 상황들이 연출되기 때문에 매 순간에 판단이 신중해지고 묘수를 찾고 싶은 마음에 눈에 불을 켜고 계획을 세우는 몰입도가 굉장히 높은 게임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이 울부즈의 재미 포인트는 지역보드 옆에 배치해두고 체크하는 마치 달력처럼 생긴 달빛보드입니다. 인원수에 따라서 세팅하는 맵과 여러 요소들이 달라지긴 하지만 가장 크게 달라지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점수를 체크하는 타이밍인데요. 달빛보드를 보면 인원수에 따라서 초승달 점수, 반달 점수, 그리고 보름달 점수를 체크하는 시기가 표기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카운팅을 어떻게 하느냐면 게임 도중에 외로운 늑대 토큰을 보드에서 제거하거나 혹은 각 플레이어들의 부하 늑대나 작은 굴들을 보드에서 제거할 때마다 그것들이 모두 이 달빛보드에 이렇게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한 칸에 한 개의 요소들을 채워나가다가 점수를 계산해야 되는 시점에 칸이 채워지면 해당 플레이어의 턴까지 마치고 지역 점수 계산을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 마지막에 점수 계산 타이밍 칸을 채우는 사람이 지역 점수 계산 시 다소 유리한 상황을 만들 수가 있다는 것인데 이 때문에 내가 강탈하기로 빼앗을 수 있거나 울부짖기로 외로운 늑대들을 내 늑대로 바꿀 수 있어도 점수 계산 타이밍을 계속 보게 되면서 지금 내가 이걸 하는 게 맞나 하는 상황이 끊임없이 반복되는 거죠. 그렇다고 또 내가 이번에 할 수 있었다고 해도 또 다음 턴에 그것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이미 이전 턴의 타일 상황과 지금 턴의 타일 상황이 달라져 있기 때문이죠.
즉 이렇듯 맵 타일 위의 상황은 치열하게 매운맛으로 흘러가는데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상황은 미칠듯이 머리가 아파오는 이중구의 고통이 매력적인 게임입니다. 물론 너무 타이트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렇게 큰 구를 건설하거나 게임보드에 작은 구를 일정수 이상 건설하면 보너스 지형 토큰을 얻기도 하는데 이 토큰은 말 그대로 토큰 한 개가 조커 지형인 셈입니다. 누군가가 이걸 입수하는 순간 더 이상 내 홈그라운드라고 할지라도 그 어느 곳도 안전지대가 아니게 되는 셈이죠. 그리고 먹이 토큰을 획득하거나 역시 개인보드에 작은 구를 일정수 이상 건설하게 되면 보너스 행동 토큰을 얻기도 하는데 이건 말 그대로 자신의 턴에 두 번 수행한 행동 토큰을 토큰 한 개당 추가 행동을 할 수 있게 해줍니다. 때문에 잘 모아서 절묘하게 보너스 행동 토큰과 보너스 지형 토큰을 쓰면 상대 입장에서는 뒤통수 맞는 듯한 호쾌한 상황을 선물해줄 수 있기도 합니다. 원래대로라면 영향력 요소를 좋아하시는 분들께 강추를 드리는 게임이어야겠지만 개인적으로는 타일 운용이야말로 이 울부제의 더 유니크한 매력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머리 아픈 걸 좋아하는 영향력 요소 게임이라는 이 정확한 수식어를 붙여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영향력 요소를 싫어하시는 분들이라도 퍼즐 풀이와 같은 콤보 개념과 계획 세우기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분명 색다른 재미를 느끼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즉 확실한 타깃을 주기보다는 좀 더 두루두루 이렇게 대중적 포지션을 생각한 것 같은데 참 영리한 선택이었다는 생각이 들고요. 어느 걸 생각하고 게임을 즐겨도 신선한 느낌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3인 플레이가 베스트라고 느꼈고 4, 5인으로 간다면 맵이 더 넓어지는 만큼 다 돌아다니기보다는 특정 지역을 거점으로 영리하게 돌아다니는 플레이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2인으로 즐길 경우는 가상의 플레이어가 각 지역 타일마다 기본 영향력으로 세팅이 되고 또 먹이 토큰이 다섯 곳에 맵에 딱 한 개씩만 배치가 되므로 처음부터 치열한 먹이 토큰 싸움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상 영리하게 양면 타일을 통해 계획을 세우고 자신의 늑대 무리들을 적절하게 확장하고 배치를 통해 영향력과 승점들을 차곡차곡 쌓아나가는 게임 울부제였습니다. 플레이할 때의 머리 아픈 것에 비해서 숙지하고 배워야 될 룰들은 굉장히 간단한 편이므로 초중급 보드게이머들도 도전해보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게임은 우선 곧 다가오는 보드게임콘의 보드게임몰 부스에서 판매가 시작될 예정이고요. 콘 행사가 끝나더라도 보드게임몰 사이트에서 출시 특가로 판매될 예정이니 자세한 가격과 정보는 보드게임몰의 상세 페이지를 확인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저는 또 다음에 재미난 게임 들고 돌아오겠습니다. 여태까지 여러분 모두 재미난 보드라이프 즐기세요. 그럼 오빠!